코코홈시스 이나경입니다. 이제 프리미엄 정수기의 기준이 됐습니다.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코코 100도씨 크리물 정수기 오늘 알아보시기 바랄게요. 체크! 여러분, 제가 드디어 두둥 제 개인적으로 가릴게요. 사직서를 씁니다, 여러분. 사직서라니. 정말 입사할 때는 진짜 서류도 계속 작성할 서류도 많잖아요. 근데 퇴사할 때는 딸랑 한 달씩은 끝이야. 여러분, 오늘 쿠쿠전자 게스트로서는 제가 막방을 가고 있는데요. 날씨 좀 보세요. 아니, 비가 갑자기 이렇게 국지성처럼 갑자기 확 엄청 쏟아지네요. 오늘 방송이 대박나려나 봅니다. 세상에, 저 샵 무사히 갈 수 있겠죠? 웬일이야. 우와, 퇴사 브이로그.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비가 슬픔의 비가 아니라 축복의 비라고. 퇴사를 축하하는. 오늘 진짜 장난 아닌데? 근데 오늘 다 할 수 있어요? 제품? 너무 많은 텐데 너무. 여러분, 배고픈 시간에 한 입 하시고, 우리 승현이는 옆에서 안 보인다고 막 먹고 있고요. 저도 한 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 끝. 코코 안녕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, 안녕. 그리울 거야. 고생하셨습니다. 지아오빠. 네, 13개월이 끝났어. 진짜, 13개월이 끝났어, 내 방송이. 나랑 13개월을 함께해줘서 고마워. 아무튼 오빠도 진짜 고마웠어. 고생했어. 네, 고생했어. 조금 더 고생하고 오빠는. 책. 창피한 거 아니죠? 날 너무 좋다. 초록색 보면 너무 기분 좋아. 초록색. 왜냐면 내가 말이 너무 많으니까 언니. 알죠? 같은 이끼리 만나면 난리 난다? 나는 이 중에서도 이잖아요. 나는 탑 오브 탑이야, 이 중에서도. 그러니까 나처럼 말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언니 진짜 쌌나. 그니까. 약간 비 오고 나서 되게 깨끗해진 공기와 그게 기분이 좋아. 되게 의식되겠다. 그러니까 예쁜 척 하고 있잖아요. 예쁜 척 하고 있잖아. 근데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네. 몇 시간 안 남았네. 근데 이상해. 이 멘트 쓰는 거야? 어떻게 알았지?
저희는 공주 옷 입고 애프터는 소세트 입으러 와요. 언니 그때 뭐 입을 거예요? 컬러로 거칠래요? 온라인에서 이게 배송비 아끼게 두 개 사갖고 컬러 나눠줄래? 저 셋이면 진짜 반해 진짜? 그니까 언니! 야 솔직히 체감은 안 나. 그냥 이게 또 하나의 추억이 되겠죠, 또.